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2018 행시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 헌법입문 제7판 2회도 제3부 기본권론 시작하겠습니다. 제1편 기본권 총론. 사마에랄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헌법과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본권론은 헌법 이론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 구체적 범위가 넓다. 이하에서는 먼저 기본권 총론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기본권 강론에 대해 살펴본다.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나 인간 또는 집단이 누리는 권리로서 국가에 의하여 그 보호가 이루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일단은 그렇게 개념적일 수 있겠으나 그동안 기본권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어왔다. 기본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기본권이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 하는 것을 내포함으로 기본권의 개념 문제는 기본권의 성격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성격에 관한 이론, 로마 제1권의 자연권성, 여부. 기본권의 성격에 관한 논의에서 무엇보다 먼저 기본권이 자연권인지 아니면 실천권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자연권론과 실천권론의 이론 대립이 있어왔다. 1번의 자연권론. 자연권론은 기본권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로서 국가 이전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인간의 고유한 천부인권이라고 한다. 자연권론에 따르면 아래에서 보는 실천권론과는 달리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실정법이 권리로서 204페이지 보호하고 있는 권리들만이 기본권이 아니라 실정법이 보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권리들로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자연권론은 고대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에 의해 주장되어 왔고 17세기 사회계약론으로 더욱 기반이 다져지게 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네, 여기 읽어보시고요. 이번에 실정권론 205페이지. 실정권론은 사회현실에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법 규범이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들만이 기본권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실정법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장 방법 등을 설정할 때 비로소 권리로서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실정권론은 옐린의 크켈젠 등이 법 실천주의 이론에 터잡아 주장된 것이다. 실정권론은 오늘날 국민주권주의가 자리 잡은 마당에 자연권론에 가지는 항의적 의미, 성격의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원래는 실정법에 근거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3번에 통합론의 기본권 개념. 앞서 헌법 개념에서 본 대로 루돌프 스멘트는 정치적, 사실적 통합의 과정을 헌법으로 본다. 따라서 루돌프 스멘트의 통합론에 따르면 사회 공동체의 통합 과정의 생성 원동력을 기본 이론으로 보게 된다. 통합론은 기본권의 권리적 성격보다는 206페이지 국가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질서로서의 기본권을 더 강조한다. 하벨레는 법 제도에 의하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권이란 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4번의 평가. 양가 1번의 검토. 실정권론에 따르면 그 폐쇄성으로 기본권의 보정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나치스 경험 등으로 법 실천주의가 2차 대전 이후 쇠퇴의 길을 걸었고 자연권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해져 자연권론이 우세를 보였다. 통합론은 기본권의 질서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권리로서의 성격을 약화시키는 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생각한데, 동그라미 1번에 실정권 외에도 현재 실정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더라도 인간에게 있어야 할 기본권의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동그라미 2번에 이러한 있어야 할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 동그라미 3번에 국가 헌법의 존재이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보아야 한다. 양가 1번의 우리 헌법의 입장.
우리 헌법 입장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 후연권은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본다. 헌법은 제10조 훈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보장하는 입장을 충분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라는 의미인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만약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실정권으로 본다면 실정법으로 창설해야 할 기본권을 확인한다고 규정할 수 없을 것인데, 원래 인간의 존재하는 자연권으로 보기에 이를 확인한다고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본질적 내용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 또한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현재 판례에 나타나 있는 기본권의 207페이지 파쇄 확대도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을 보여준다. 양가로 3번의 유의, 실정화와 실정권의 구분.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본다고 하여 자연권을 실정법으로 실정화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정법으로 그 보장을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정권과 실정법과는 다르다. 기본권을 실정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 실현하고 있는 기본권들 외에 다른 기본권의 실현을 강제할 수 없다. 실정법이 권리라고 주장한 것만 기본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자연권으로는 실정법으로 보호되지 않은 기본권도 인정하므로 현재 실정법으로 보호되지 않으나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 앞으로 실정법에 의해 현실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더 많은 기본권의 확대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실정권론과 다른 것이다. 로마 제반의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기본권은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없지 않았다. 한스 켈제는 국가가 곧 법이라고 보고, 자유란 국가의 법률이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아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자유도 그것이 침해되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침해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본권은 그것을 가지는 각 개인의 자신의 권리로서 누리는 것이므로 주관적 권리라고 한다. 로마차 3번의 공권성의 문제. 기본권을 종래 주관적 공권으로 인식해왔다. 기본권은 동그라미 1번에 공법은 헌법의 208페이지 이게 보장된다는 점, 동그라미 2번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오늘날 기본권의 공권성은 재검토를 요한다. 종래 사건으로 보아온 권리도 오늘날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재산권은 사건이라고 하는데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보장된다고 하여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산권은 사건인가? 아니면 공권인가? 사건에 적용되는 사적 자치의 원칙도 우리 현재는 헌법 규정으로 파생시키고 있다. 공권인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고 하였는데, 사건도 그 침해가 있으면 법원의 재판이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공권과 사건의 구별 자체가 상대화하거나 그 구별을 회의적으로 보게 된다. 기본권의 공권성 문제, 공권과 사건의 구별 문제에는 뒤에서 보게 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문제에 결부된다. 왜냐하면 기본권을 공권으로 보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사인들 간에는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로마자 4번의 이중성의 문제. 1번의 학설. 기본권이 권리로서의 성격 외에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도 가지는가 하는 논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긍정설은 기본권은 주관적인 공권이자 객관적인 법질서로서의 이중성을 가진다고 본다. 또 국가권력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기에 기본권은 국가권력이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행사되도록 하는 원리로서 작용하므로 기본권이 객관적인 법질서를 이룬다고 본다. 반면에 부정설은 기본권 자체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209페이지 2번의 판례. 우리 현재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개성 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우리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해서 국가의 사회질서의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고 하여 이중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판례도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하여 이중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한 예가 있다. 3번의 검토. 동그라미 1번의 기본권은 권리이며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질서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또는 그 효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재산권 그 자체는 권리이고 재산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유재산 제도라는 제도가 요구되는 것이며 남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질서가 재산권의 효과로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중성론은 기본권 자체의 성격이 기본권의 보장, 기본권의 효과까지를 포함하는 혼동을 보여준다. 동그라미 2번의 이중성론은 우연법 37조 2항에 맞지 않다. 동조항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성을 인정하면 기본권 자체의 기본권 제약적 질서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질서에 의해 스스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연법 제37조 2항은 질서를 위한 경우라도 기본권이 스스로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제한되도록 하고 200페이지 따라서 우리 헌법 해석상으로도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하여 객관적 질서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객관적 질서성이 기본권 자체의 성격이 아니라 기본권의 효과라는 것이다. 로마조 5번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종래 제도적 보장의 이론이 있어 왔는데 제도적 보장론은 기본권론에서 검토하는 것은 제도적 보장론에서 말하는 제도가 기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장의 이론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한다. 먼저 기존의 제도적 보장론에 대해 살펴본다. 1번의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양과 일본의 제도적 보장의 개념. 제도적 보장 내지 제도 보장이란 사회 내지 국가의 여러 제도들 중에 그 중요성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제도의 핵심을 헌법 자체에 규정함으로써 그 제도들의 존속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자체의 그 핵심을 규정함으로써 하위 법률이나 명령 등으로 그 제도를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현재 판례도 제도적 보장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양과 일본의 제도적 보장의 성격과 효력. 방금 일본의 객관적 법규범성. 제도적 보장의 규범은 권리 규범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할 중요한 제도에 관한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법규범이고 기본권은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권리라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우리 현재의 판례 입장도 같다. 방가 1번의 최소한의 보장, 동그라미 2번 핵심의 보장, 종래 제도적 보장의 정도는 제도의 본질적 내용만이 211페이지.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한다. 현재 입장도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정도 뿐이라고 하여 마찬가지이다. 그 점에서 가능한 한 최대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보장과 다르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의 구체화 입법 형성, 재량. 이처럼 제도적 보장, 그 대상이 되는 제도의 본질적 내용만을 헌법이 보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침해, 변경할 수 없는 것이 그 본질적 내용이다. 따라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제도의 구체적 내용들을 법률로 형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형성은 입법자의 상당히 폭넓은 입법재량을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의 판례도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 달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라고 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방금 3번의 재판규범성의 문제. 동그라미 1번 헌법소원의 청구 가능성과 재판규범성의 문제. 사례 10번
어느 국가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법률로 A군을 폐지하고 B시에 통합하기로 하였다. A군의 일부 주민들은 동 법률로 자신의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것은 제도적 보존인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은 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과연 그들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위에서 본 대로 제도적 보장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적 보장의 규범을 위하였다고 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기본권이라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제기하는 헌법 재판이다. 따라서 제도적 보장 규범의 위반을 내세워 어느 개인의 자신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위 10에서 국민들은 지방자치단 제도의 침해를 내세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통합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이건 재판 규범성 인정. 그러나 제도적 보장의 규범도 헌법 규범이므로 216페이지 헌법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할 재판 규범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재판이 아닌 객관적 위법성을 따지는 객관적 재판에 있어서도 제도적 보장 규범이 재판 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이 아닌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재판인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로 될수 있다. 예를 들어, A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국가기관의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여 그 국가기관인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재는 지방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보장 규범인 헌법 제117조를 적용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의 하나로서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ㄷ.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심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ㄹ. 한편 본래의 의미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다음과 같은 적용 가능성이 있다. 헌법소원이 개인의 기본권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하므로 어느 개인이 제도적 보장 규범 위반을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기본권 침해도 아울러 있다고 하여 일단 청구가 되어 본안 심판에 들어가면 헌재가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권 침해 문제 외에 직권으로 제도적 보장 규범의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제도적 보장에 의해 그동안 우리 헌재의 판례가 제도적으로 보장으로 본 것은 직업공무원제, 의무교육제도, 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혼인가족제도 등이 있다. 그 외에 213페이지 사유재단제도, 언론제도 등의 제도적 보장으로 파악하는 견해들이 있다. 이번에 제도적 보장 이론의 문제점. 종래 제도적 보장론에 따르면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의 보장제도이기도 한데 최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이 최소한 보장에 그친다면 이는 결국 기본권의 최소 보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보장의 여부와 정도는 개별 기본권의 보장 여부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 보장 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여기까지 한걸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